안녕하세요. 스타부동산 이 과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란다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란다란 아랫집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인해 발생된 공간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1층과 2층이 있는데 2층의 공간이 1층보다 면적이 작을 경우 1층의 지붕 쪽에 면적이 남게 되는데요. 이때 이 면적을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가 지나가면서 건물들을 볼 때 위층 부분이 깎여 있는 부분의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래쪽에 남겨지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발코니의 뜻도 살펴보겠습니다. 발코니란 건물의 바깥쪽에 있는 공간으로 거실의 연장선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뜻하는데요. 보통 아파트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 부분을 넓히는 것이 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아파트의 확장 부분은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라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란다와 발코니의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입니다.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가 난다면 베란다, 차이가 없다면 발코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베란다는 건축 바닥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장한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발코니는 확장을 하더라도 합법입니다. 이 차이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테라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라스란 실내 공간과 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공간인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실내에서 밖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방의 앞쪽에 마련한 길이나 정원에 설치한 높낮이가 다른 곳을 의미합니다. 이런 테라스는 우리가 쉽게 전원주택 등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실이나 주방 쪽에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무 데크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테라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테라스와 베란다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베란다와 테라스도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베란다의 경우에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인해 발생된 공간이지만 테라스의 경우 외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1층에 설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저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